자, 이번에는 사동형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사자는 사역이라 해서 부린다는 뜻이지요. 주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또는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글의 형식을 사동형이라고 합니다. 사동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들로는 사자 있죠? 하여금 사자. 령자도 하여금 령자. 명자도 명령할 명자니까 명령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교자도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이런 때는 하여금 교자로 쓰이는 겁니다. 등을 써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한다 등으로 풀이를 하지요. 사동 보조사가 쓰인 용례를 보겠습니다. 사자라든지 영자라든지 교자라든지 비 비자도 하여금 비자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영 제군 지지라. 제군은 여러분이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 예문은 사인사이 득지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여 그것을 얻게 하다. 사우문지 서로 하여금 그것을 듣다, 듣게 하다. 그 다음 예문은 천재 사아로 장백수라. 천재께서 나로 하여금 백수의 우두머리를 삼았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등고 하면 사인심광이라. 높은 곳에 오르면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넓어지게 하더라. 빌광자는 텅 빈다는 뜻이니까 마음이 턱 트이게 한다 그런 뜻이죠. 내명노신이라. 이에 노신 즉 늙은 신하에게 명령을 하셨다. 내명노신하야 빚이여 그것을 그로 하여금 편집을 하게 했다. 그런 얘기네요. 병중엔 교의사 급내라. 병이 들었을 적에는 의사로 하여금 급히 오게. 사역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는 아까는 그 보조사였는데 동사예요. 견자는 이게 보낼 견자인데 하여금 견자예요. 명령하다. 소자도 부를 소자지요. 세자도 달랠 세자예요. 권도 권할 권자지요. 견, 비, 매육이 되라. 비자는 노비 비자인데 여자 노비지요. 노비로 하여금 고기를 사서 오도록 했다. 그런 얘기네요. 견, 종자, 회벽하고 간행, 선귀라. 이게 이제 완벽이라는 고사에서 나온 건데요. 종자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온 사람으로 하여금 회벽하고 구슬을 가슴속에 품고 간행, 선귀. 간자는 사이길이네요. 사이길로 먼저 돌아가게 했다라는 말이네요. 명우미인 기무라. 우미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미인을 명하여 일어나 춤을 추게 했다. 명선사자 사지라. 여기 선자는 잘할 선자네요. 잘 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쏘게 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수교 작차 풍류오. 누구로 하여금 이 풍류를, 사실은 누구한테 음악 작곡을 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예문이네요. 세 번째, 문맥상의 사동형입니다. 자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면 대개 사동형이 됩니다. 동, 천지, 감, 귀신이라. 동자는 움직인다는 뜻인데
천지를 감동시킨다. 다시 말하면 천지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감 귀신이라 귀신으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감동 천지 귀신이다라는 말이지요. 천지의 귀신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했다라는 말이네요. 사공명이 주 생중달이라. 죽은 돌아가신 공명이 제갈 공명이 생중달이라 살아있는 중달을 달리게 시켰다 그런 말이네요. 기타 사동형 문장을 보시면 사천하로 무이고 무이고비금 예로써 오늘날이 아님이 없게 하라. 옛날처럼 다 하게끔 시킨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세종이 소유자하야 독사라. 세종이 선비들을 불러서 역사를 읽게 시켰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세라고 안 됐지요? 세 부차하야 사월이라. 부차를 유세하여 부차를 꼬셔서 사월, 월, 팽월인가요? 생월을 놓아주게 했다. 아니면 월나라 사람을 놓아주게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임별음 우주라 이별에 임하여 이별할 즈음에 임하여 친구의 술을 마시게 했다. 이런 뜻이네요.